날아가셨어요. 너무 달달해서 예. 제가 다리가 막 후들덜거려가지고 예. 뛰어갔어요. 흥을 주체하지 못하셨네요. 아, 어머니 즐거우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회리 씨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박보영 씨가요. 아 달달해. 남유가 이런 노래도 하다니 감동이에요. 귀 녹음. 내 귀 물어내요 남유라고 보내셨습니다. 남유. 박지원 씨는요. 옷구슬 아이세요? 예쁜 언니들의 노래도 잘해. 현기증 날라해요. 사랑스러운 열매 드셨나봐요. 아이고. 라고 보내셨고요. 자, 1890번님. 와! 아, 이 팀 다 가졌네. 아니, 몸매, 미모, 목소리, 거기 애교까지 완전 광팬 접수요. 하셨고요. 9742번님. 나인뮤지스의 색다른 매력. 수줍은 소녀의 감성 너무 좋아요. 나인뮤지스 매력. 이라고 보내셨습니다. 7554번님 몰라 몰라 언니들 때문에 나도 몰랑몰랑 몰라 몰라 경리 형님 목소리 최고입니다. 이건 뭐 안 들어봐도 대박이구먼 이라고 보내셨고 8240번님 한 달 뒤면 군대 가서 마음이 뒤숭숭했는데 이 노래 들으니 안정돼서 힐링되네요. 나 뮤짱 오마이가시 가시 목소리 너무 예뻐요 또 해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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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터지신 거예요? 예. Oh my gosh. 아, 예, 아, 예, 그 부분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이분들 중에서 두 분 뽑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뽑을까요? 군대 가시는 분이요. 아, 네. 군대 가시는 분. 우리 경리 언니 목소리 좋다는 사람이요. 됐고요. 예. 아, 경리 씨가 얘기한 거군요. 깜짝 놀랐네. 예. 그리고 한 분 더 뽑아셔야 됩니다. 8240번님. 그리고 예. 이 팀 다 가졌네. 응, 다 가졌네. 1890이 와, 이 팀 다 가졌네. 꼭 광팬 되시길 바래요. 몸매 미모 목소리 거기 애교까지 완전 광팬 접수요 했던 이분까지 두 분께는요. 우리 나인뮤지스가 직접 사인한 정규앨범 CD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규앨범이 수록된 곡이 11곡이나 되는데요. 사실 타이틀곡을 제외하고는 다른 곡들은 묻히기가 쉽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싱글로 많이 발표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인뮤지스가 좋아하는 정규앨범 수록곡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베스트곡과 가장 싫어하는 노래인 워스트곡을 뽑아봤는데요. 투표는 방송 들어오기 전 멤버들이 직접 해주셨고요. 그 노래들을 차례로 들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나인뮤지스가 직접 뽑은 첫 번째 정규 앨범에서 타이틀곡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 2위로 뽑힌 노래는요 바로 천생 여자라는 곡입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를 뽑아준 멤버가 소개해 주실게요. 어떤 멤버가 뽑아주셨나요? 저요. 예 누구? 근데 2위면 나 말고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많이 계시네요. 미나 씨, 어떤 노래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항상 강한 여자의 모습만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노래에서는 굉장히 수줍고 여리여리한 여자의 마음을 많이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썼어요. 아, 잘 어울리네요. 이혜린 씨, 예, 네. 이 곡을 고른 이유는요? 코주부 씨 나오셨습니다. 지금 코랑 안경이랑 붙어있는 거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곡은 제가 이제 녹음을 나중에 했어요. 따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컬을 들었을 때 아 정말 사랑스럽고 여자 8명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수줍. 네, 너무 저도 막 사랑을 당장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제가 아끼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노래가 2위를 뽑혔고요. 자, 이번에는 타이틀곡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 1위로 뽑힌 노래는요. 바로 라스트 씬이라는 곡입니다. 와! 이 노래 좋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요. 예. 힙하다. 나의 뮤지스 비오는 날에 들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를 뽑아준 멤버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슴 씨. 아, 이 노래는요 여자의 이별의 감성을 충분히 표현한 곡이고요.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되게 외향적이고 활달한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되게 슬픈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할 때 제가 걸그룹을 하면서 항상 하고 싶었던 그런 장르였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한을 풀게 된 계기가 된 노래라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 곡이에요. 최근에 혹시 뭐 이별이 있었구나 이러신 분? 예, 아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도 혹시 뽑아주신 분? 저요.
예. 저 혜미요. 어, 예, 혜미 씨. 왜 이 노래를 1위로? 그 제가 이 노래를 녹음할 때 네? 이제 작곡가 이제 분께서 네?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어. 우울한 감성을 잘 살린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울한 일 있었어요? 그냥 제 그냥 원초적인 목소리에 좀 한스러움이 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이 진짜 혼자 솔로로 진짜 슬픈 발라드 하면 진짜 좋은데. 네, 그래서 더 되게 저는 좋아하는 곡이고 또 어. 듣기에도 너무 좋고요. 네. 이 라스트 신이라는 노래 제목 이유가 그 남자와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아, 이별의 마지막 네, 오, 감성이 바닥난 그런 아. 표정을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그 보통 이렇게 녹음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픈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네. 어떤 세라 씨 어떤 생각하면서 노래하셨나요? 저는 아주 예전에 이별했을 때 아 실제 본인 네. 이별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네. 예. 근데 이 가사가 네? 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약간 그 오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잘 아주 표현하는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쯤에서 헤어지자 쉽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별을 막 수없이 많이 한 거죠. 오래된 커플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감정이 없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남자가. 어 너무 네. 싫으네요. 그 남자는 날 안 좋아한다는 걸 벌써 느끼는 거죠. 눈빛으로부터. 현아 씨는 어떤 생각하면서 녹음하셨나요? 저는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5038번님 라스트 씬 너무 좋아요. 현아 언니 감정이 바닥났나 봐. 이 부분 좀 불러주세요. 와우. 하셨습니다. 와우. 네. 자, 한 소절. 앞에 혜미 씨 한 번만 리드해 주세요. 처음부터 할까요? 아니요. 떠나서 행복해란 말이라고 해. 감정이 갑자기 안 좋던데 감정이 맞아 이거 헤드폰이 안 좋아 침묵한 거 아니에요 혹시? 감정이 바닥났나 봐 무섭게 텅 빈 눈이 마주 보여 눈부시게 빛나더라 놓치지 않아 차갑게 식어가 네, 여러분 술자리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슬퍼 욕심이 많아요. 죄송해요. 어떻게든 홍보를 하고 싶어서. 예. 아, 근데 노래 좋네요. 이 노래. 아, 4516번이 프리뷰 들었을 때 천생여자랑 라스트 씬 제일 좋게 들었는데 통했다라고. 어. 프리뷰만 들으셨어요? 전곡 들어주세요. 아, 예. 전곡은 더 좋아요. 네,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이번 앨범 중에서 제일 별로인 노래로 뽑힌 곡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안 되는데 우리 노래 다 좋은데. 아, 필굿맨이라는 노래네요. 근데 성한 표정이 제 생각 듣기만 하면 울고 싶어. 자, 이 노래 일단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노래는 너무 좋은데요. 예. 손성아 양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약간 막 스피릿을 갖고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예. 네. 항상 불러주세요. 성아 씨는 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예. 제가 이 노래가 선택된 기념으로 예? 저희 팬분들만 알 수 있는 성화양 성대모사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숨겨진 싱어 그거 한번 맞춰보시면 안 될까요? 숨겨진 듣고 싱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예. 자 시작. 네. 특별한 너를 봤어 언니 특별한 너를 알게 되잖아 두 분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 특별한 너를 봤어. 자, 두 분 같이 동시에 한 번. 시작. 특별한 너를 봤어. 맨 해줘, 맨 해줘요. 맨. 특별한 너를 봤어. 특별한 너를 봤어. 진짜 모르겠어요. 특별한 너를 봤어. 제가 약간 예. 아니야. 코창력이에요. 약간 이쪽에서 노래하는 예. 거를 즐겨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코가 흥흥거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아, 왠지 재밌다. 초밥 먹을 때 간장에다가 예. 와, 겨자. 예, 겨. 고추냉이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흥흥. 예. 고추냉이 너무 넣었어. 자, 나인뉴스의 수록곡들 만나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게 참고로 베스트 2위로 뽑힌 우리 천상여자라는 곡은 워스트 곡에서도 2위로 뽑았어요. 왜요? 예, 그걸 또 안 좋아하시는. 천생여자.
아, 천생 여자예요? 네. 아, 천상 여자가 아니고 네, 천생. 아, 천생 여자. 아니, 죄송합니다. 예. 네. 자, 좋습니다. 호불호가 확실한 나인뮤지스와 직접 뽑은 나인뮤지스의 앨범 수록곡 베스트 혹은 워스트곡까지 만나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나인뮤지스 아홉 멤버들이 직접 뽑아준 투표 결과로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나인뮤지스의 새로 쓰는 서열왕 퀴즈 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홉 분이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성해 준 대답들로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멤버가 누군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다섯 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여러분께 투표를 받아봤고요. 네. 각 분야당 1위를 차지한 멤버가 누군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서바이벌로 가겠습니다. 다섯 문제를 차례로 맞힌 멤버들은 통과, 끝까지 맞히지 못한 멤버 넷은 벌칙이 됩니다. 아홉 명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맞히면 다음 문제는 여덟 분이서 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네 명이 남으면 네 명은 벌칙이 되겠습니다. 그 벌칙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아~ 고생하셨습니다.